네. 이건 심지어 중고라 다리도 고장 났어요. 이거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떡하지? 그래도 이겠죠? 서지도 못합니다. 귀엽죠? 그래도 소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을 꽂아서 작업실에 놓고 그냥 핸드폰을 꽂아놓으려고 샀습니다. 뒤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책을 보고 계시죠? 책을 샀습니다. 보시죠. 귀엽지 않나요? 뭔가 막 미혼 도라에몽 완전 많은데 좀 굳이 얘가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늠름하게 생겨가지고 얘를 샀습니다. 스폰지밥인데 누가 보기엔 이제 못생긴 스폰지밥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역시크릿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폰지밥 얘도 도라에몽 친구도 사실 해주고 싶어가지고 도라에몽 개혁을 몇개 나와. 도라에몽 같지 않나요? 네. 세일러문 뽑기를 했는데 친구랑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친구랑 그리고 친구가 나왔습니다.